자, 키다리 스튜디오는요, 4분기 이후에 상한가 30개 종목, 그 30개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또 11월 달 들어서 14 종목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14개의 상한가 중에 한 종목으로.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그래서 조금 아쉽죠.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11월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이미, 한전 기준에서 시가총액 2조 넘기는 한전 기준에서 11월 1일 날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11월 9일 날 금양이 9% 29%대 상한가 수준.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페이가 7조 9천억까지 올라오면서 상한가. 그다음에 11월 15일 날 일동제약이 1조 넘기면서 상한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상한가부터 해서 이렇게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소형주에서의 상한가 이런 부분의 수익까지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그 종목군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바로 현대 로템 설명드리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추가 종목군들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단은 키다리 스튜디오도 똑같아요. 지금 상한가 안 쳐야 되는데 거래대금은 더 터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종목 검색식에서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 클릭 한 번만 딱 해주면 9시 9분에 이렇게 정렬 방식으로 해서 촥 나와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설명을 드렸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등락률 속에서의 수익 범위가 16.33이 되는 거고, 충분히,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해드렸고, 그 오픈해드린 가격이 7,350원이란 말이에요. 좀 주춤거리고 맴돌다가 다시 들여다봐서 편입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뭐 월등히 높은 가격에서 편입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이 부각이 돼 있는 종목, 좀더 검증받아야 될게 많은 종목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어도 저평가냐라고 따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카오 엔터 쪽의 자금 투자가 카카오 그룹주 또 네이버 이런 쪽이 지난해 또 2년 전에 그럴 때 콘텐츠 사업의 확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하겠다. 웹툰이라든가 이런 모든 콘텐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관련 업체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그때그때 크게 나왔었는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번 이슈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방한을 했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그 이슈를 바탕으로 이렇게 키다리 스튜디오 부분이 11.70%에 포착이 됐고, 시초가가 7%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이었기 때문에 편입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은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요게 1분봉이고요. 우리의 계산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일단은 이 검은 색깔 선에 지금 시간이 9시 8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9시 9분 올려드렸을 때가, 검색기를 올려드렸을 때가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자락에서 무조건 사느냐? 아니요. 조금 더 교육받으신 분들이라면, 거래가 없더라도 돌릴 때, 거래가 없더라도 돌려서 2% 돌릴 때, 이럴 때 편입.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여, 여기도 편입. 어디까지 편입해요? 여기가 20% 수준입니다. 저기가 20%.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폭 저기까지만 따라붙어. 그러니까, 그 다음 더 오르고 상한가 갔어도 우리는 뭐라고 표시해요?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중립. 응? 중립. 결론적으로,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서 역시 2% 밀리면 차익 실현인데 상한가 안 풀렸어요. 상한가가 110만 주 들어와 있었고. 이 결론은 절반의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절반의 차익 실현을 하신 거고,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 흐름을 이렇게. 이길 고점 대비해서 2, 3% 조정이 나오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내일도 불기둥 종목 검색기를 활용해서 이런 상한가 종목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윤정도가 장중에 설정해드리는 또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성 확장, 또 거기에서의 상한가 종목도 1조 이상에서 또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다운 연구원님 이야기처럼 그냥 원클릭만 하면, 핸드폰에서 클릭만 툭 건들면 이렇게 종목이 툭 튀어나와서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빵빵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줍줍줍줍 상한가 주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윤정도는 개별적으로는 이걸 포착을 못해요. 왜? 대형주주로 보고 있고 거래대금 최상위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나 이다운 연구원님이 잡아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의 부분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세요. 그리고 강연에 신청을 하십시오. 강연에 신청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연에 찾아오시면 당일날 불기둥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혼자서도 가능해요. 원클릭. 종목 나오면, 어우, 매수. 그리고 교육받고 차익 실현. 아시겠죠? 그리고, 당장 혼자 하지 마시고, 당장 목요일 장중에서부터, 개장 전부터 함께 하셔야죠.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 이다운 연구원님이 같이 서포트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VVIP 방에 오셔서 저런 월등한 종목으로 월등한 수익 내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계좌 수익 확정하시고, 그리고 VIP 방하고 이제 불기둥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세요. 그래서 오늘이든 또그 이전이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하시는 거죠. VVIP 방에서.